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명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그 후손들마다 오늘까지 불순종이 땅에 차고 넘치나이다.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6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나이다. 시대마다 생명의 법을 줬지만은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법을 바꾸고 또 바꾸고 일곱 번 바꿨나이다. 이제 주님이 빛으로 와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되 1차로 마음의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2차로 몸의 어둠도 쫓아내서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나이다. 이 아침에 햇빛 같은 말씀으로 우리 몸을 비추어서 6천년을 괴롭히는 부끄러움의 생활을 다 초막들에 청산하고 어디 가서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죄와 상관없는 인격자를 만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말씀 받게 주시고 이 말씀에 내가 맞아 죽어 없어지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시온산에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18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둠에 빠져서 빛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토기장이. 자, 하나님은 비유로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질이 흙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토기는 흙이죠. 항아리, 뚝배기. 자,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면 지음받은 토기장이 만든 질그릇 지음받은 것들이 권리가 있어요? 주장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토기장이 시킨 대로 순종할 따름이요. 순종 안 하면 망치로 때리면 깨지잖아요. 네. 지금 여주 가면요. 도자기를 만들어요. 이천의 여주에. 도자기도요. 값싼 거 있어요. 근데 비싼 거 있어요. 그 도자기 기술자가 머리를 써서 흙을 반죽을 해서 잘 만들어서 위에 도색을 입히고 그림을 그리고 천도가 넘는 불에다 구요. 근데 그것이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아요? 몇 프로? 다 완전치 못해요. 흠이 생기고 구멍이 나고 색깔이 잘 못 나오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요 망치를 들고요 팍 치면요 그냥 50만원짜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지 말고 주면 고맙다 인사는 됐지. 근데 왜 이름이 있어? 자기 이름이 그 자기 이름 때문에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 더럽히면 깨버리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깨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7년 6개월 지었는데 한 시간에 딱 깨버린 거예요. 오늘 필요성 교회도 공산당 망치 들어오면 깨버린 것이 순정통치요. 이걸 몰라 지금 교인들이요. 그 약국을 보고도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사자가요. 동물인의 사자가 호랑이 무섭지요. 네, 맹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큰 대형 거울을 갖다 놓으면요. 거울에 비치는 그 사자가 자기인 줄 알까요? 생각해 봤어요. 모를 것 같아? 모르지. 짐승이 듯하로. 그게 성경 보고 자기 못 찾으면 그거 짐승이에요. 알았어요? 그 성경은 누굴 가치는 거예요? 날 가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다. 우리 질기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아무리 살려보려고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그렇게 하서 이제 폐기처분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지파는 북쪽 아수르에게 세 번 잡혀가서 390명 종사하고 그 죽어버리라. 새로운 씨를 길러서 회복시킨 것이 수르밤 회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을 70년 가서 썼고 그 다니엘을 따라가서 하루 세 번 성전으로서 이동식 성전이죠. 다니엘과 성전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요.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그 연대를 깨닫고 회개하고 수르밤회가 돌아오게 됐어요. 이게 우리 가는 길이에요. 그게 구약 종말도 다윗의 왕국도 우상 숭배 죄로 430년 무너졌다가 수르밤회가
돌아와서 집신 것이 학교에서 그랬어요. 경쟁하죠. 그럼 종말도 똑같은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의 430명이 목적이지 아브라함의 400년, 다윗의 400년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거울이요. 그림자요. 교훈이요. 그것이 이사 히브리 10장 1절에 바울이 성령 받고 율법과 은혜를 설교할 때에 편지 쓸 때에 율법은 참이 아니야. 그림자야. 참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참이 누구냐? 아담이 둘이요. 좋은 아담, 안 좋은 아담.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아담이요? 근데 왜 좋으면 안 되지. 그렇게 첫째 아담이 길이 바뀌어가지고 좋은 거예요. 이 좋다는 건요. 참 하나님께 창피스러워요. 예? 대통령 앞에 졸면 대통령 무시하는 거죠. 안 가봤죠? 대통령 앞에. 한 번도 안 가봤지. 그럼 대통령이 높아? 하나님이 높아? 하나님은 정말 대통령이지. 진짜 대통령이지. 세상 대통령, 인간 대통령 힘이 있습니까? 그 오늘 또 회들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딴짓한 거지만 송아지 만들어가면 핫소롱 송아지 복추는 하나님이 그럼 내가 송아지 큰 놈이라 너는 작은 송아지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도가 뭐예요? 우상의 도. 자, 10장 8절에요. 우상의 도는 마귀도요, 마귀도. 예레미야 10장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이걸 솔로몬이가 따라가요. 금송아지를 우상의 이 세상을 따라가요. 애굽을 따라가요. 예? 주변 국가에 좋은 걸 다 가졌어요. 솔로몬이가요. 오늘 우린 솔로몬의 동생이요. 부인 못합니다. 따라서 나는 솔로몬의 동생이다. 부인하고 겨우지 마세요. 솔로몬의 동생만 고치려고 부렸지 이방 사람은 안 고쳐요.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무를 복을 달라?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크게 하세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면 불교 망해 안 망해? 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잖아. 예수밖에 다 거짓신인데 망하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보면 아는데 솔로몬 왕국은 예레미야가 말했죠. 듣기 싫으니까 때려 나가라고 하지마. 옥에 가도 셈에 빠뜨려. 셈이 얼마나 깊어요? 인부가 몇 명 가까이 되세요? 30명. 아마 100m 같아. 줄을 내서 이제 계단 아이가 줄을 내면 아프잖아. 그게 뭘 받쳐야 돼? 흥급대기. 걸레를 받치고 올리는 거야. 30명이 올려. 엄청 셈이 깊은 것 같아. 거기 왜 예림을 던졌을까요? 왜 유태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던졌을까요? 죽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랑하는 대언자인데 누구를 보냈죠? 얼굴이 하얀 사람, 까만 사람. 이름은 에벤멜레. 버림받은 사람이요. 유태인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충격 줘서 야, 내 종이 지금 세매 빠쳤어. 아, 건지네. 그래서 목숨 걸고 시디게 가서 왕이요. 지금 하나님 종이 세매 빠졌는데 모릅니까? 그래. 그럼 니가 그거 건져줘라. 그래서 건져줬어요. 그렇죠? 그 에벤멜렉은 왕국에 갑니다. 왜? 예레미야 도와줬거든요. 그 지금도 수르바벨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심정으로 생각한 사람은 세시대 갑니다. 왜? 이 팀 성교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요. 선지단체, 사도단체, 율법단체, 마귀단체, 우상단체. 그럼 여러분 어느 떡이요? 어둠이요? 빛이요? 빛이라고. 좋다. 난 빛이다. 근데 빛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쫓겨난 거지. 그럼 아담이가 빛으로 지었는데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럼 벌거벗고 살아요. 예? 무슨 아담이 옷이 있어? 나체지. 나체 아니요? 옷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서 코고 생겨 넣게 남자애자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없죠. 왜? 빛이기 때문에. 근데 어둠이 들어왔어. 선악과가.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오니까 들어와. 막 떨려. 그래서 나무뼈 숨어서 수치를 가려고 무화과 이퍼리로 치마를 엮어 찼다. 그래도 떨려. 응?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무화과 입었는데 야 너 왜 그 무화과를 덮어서 있느냐. 아 여자가 줘서 그 열매를 먹었더니 이렇게 겁이 나고 공포 두려움도 못 사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알았다. 내가 만든 거 네가 그래 대신 내가 죽지. 그래서 무화과 벗어. 무화과 입혀라 안 돼. 무화는 네 수치를 가릴 수 없어. 그 무화과를 뭐 가시나? 율법. 율법은 사람은 못 살려. 수치를 못 가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벗겨서 껍데기를 입혀줬어요. 그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끊어버린 어린 양이 4천 년 전에
예수가 만든 아담이가 벗었을 때 내가 이름을 줘서 예수 이름으로 큰 구원을 준 것이 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은 이름은 누구 이름이요? 예수밖에 없다. 그 첫 아담이 예수가 만들었는데 둘째 아담이 죽어서 아담을 살렸다. 그것이 기독교 구원론이에요. 그럼 아담은 빛에 살다가 어둠에 갔다. 막연히 끌려가지고 예수가 빛에 가서 입혔다. 그래서 살았다. 이게. 그럼 누가복음 3장에 아담 다음에 누구요? 족보. 아담 다음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 밑에 바로 아담이요. 그 아담 한 사람이 둘이 아니에요. 그 이단들은요,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아버지 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부모를 떠나가는데 그렇게 그 말들을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아담 만들어 놓고, 야, 너 부모를 떠나가서 네 갈비뼈 마늘하고 둘이 하나 되라고 했단 말이요. 근데 그 흩어버리 아담 아니에요. 그 말씀하는 그분이 자신이 아담이에요. 예수가 아담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보고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삼촌이 역해서?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 누구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 아담은 아버지가 없어. 왜? 흩어버리 질그릇인데 무슨 아버지 있어? 창조자지. 하나님은 창조자지. 예? 우리는 피조물이지. 하나님 아버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 와서 우체부터서 양자 삼을 때, 로마서 8장 11절에 아바 아버지요. 우리 예수 아버지의 아버지. 그래, 아바 아버지. 그래, 양자의 건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상의 돈은 멸망받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천지를 짓지 않은 신, 예? 천지를 지은 신은 하나밖에 없죠. 그 외 모든 이방 종교는 귀신이요, 미신이요, 우상이요. 망한다겠죠.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요. 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심판을. 4절에요. 자, 3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자, 2600년 전에 우리 형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옹기점에 가서 옹기점에 토기점에 먼저 그가 농노로 농노가 뭘까요? 농노 물레 알아요? 돌리는 거 무명할 때도 물레 있죠. 실 뽑는 거. 그 다음에는 그릇 만들 때 위에 그릇을 놓고 밑에 이렇게 발판 해가지고 발을 밟으면 위에 돌아가요. 그 원리가. 그래서 발은 밟고 손은 만들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되어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늘리면 작게 되고 늘면 크게 되고 이렇게 그런 농노를 봤어요. 예레미야가. 자,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여러분 사람 실수가 있죠. 여러분 실수 있죠. 나이가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신경이 약해 그런지 자꾸 손에 잡다 떨어뜨리고 마죠. 그 옮기만 한 사람이 좋았던가 봐. 쏘다가 그릇이 딱 떨려서 그러니까 뭐 진흙이 이렇게 찌그러졌어. 원 형태가 아니야. 그거 다시 고칠 수가 없어요. 또 대패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람 만들려고 율법을 줬더니 이게 마이가 찔려가지고 깨졌어. 다시 만든다는 거지. 70년 만에 수르바벨 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종말은요, 모든 성경 문제 내거든요. 수르바벨 쓰면 거의 80을 맞아. 80이죠. 수르바벨이 정답이니까. 그래서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이 허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처음에 그릇 없어졌으니 찌그러졌으니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그 첫 아담은 찌그러졌으니 두째 아담을 만든다. 예수께서 붙어서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이제 토기장의 집에 가서 교훈할 게 뭐냐? 예레미야 잘 봤느냐? 봤습니다. 그릇이 땅에 떨어졌지? 파상했지? 예.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만들던데요. 바로 이것이야. 내가 여호와거든. 내가 솔로몬 왕국을 기대를 걸었는데 영광 돌려달라고 솔로몬이가 뒤로 돌아앉았다. 아담같이 내 말 안 듣고 귀신 따라갔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가만히 두겠느냐? 고쳐야 되겠느냐? 당연히 고쳐야 되죠. 그 방법이 뭡니까? 31장 가서 보자. 세일 창조라 이렇게 나죠. 생각나요? 그 마음을 어둠은 새 언약으로 예수가 비치니까 비치면은 옛날 박군의 심정 전도주 있어요. 박군의 심정 봤어요? 못 봤어? 그 잘 만들었다고요. 박군이요. 마음에 뭐 별게 다 독사도 들고 염소도 들고 공작새도 들고 뭐 염소 뭐 별게 다 들어서 마음속에 박군 마음속에 박군이가 최고니까 모르겠네. 박군 박가가 많이 박군이 하는데 모든 사람 속에 귀신이 박찬 거야. 근데 예수의 빛이 착 가니까요. 이놈들이 막 잡고 도망가는 거야. 그 박군이 막 이렇게 하다가 웃어.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심령천국이요. 예? 이건 새 언약이 예수의 빛이 비치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 요즘 손 자주식 가지고 다니, 뽀뽀고 복주매수 왜, 메르스 들어온다고. 그거 손 씻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응? 근데 몸이 약하면요, 못 견뎌요. 그 균을 못 느끼면요, 면역이 약하면요, 죽어야 돼. 내 민주가 어떻게 되죠? 오늘도 누수나 또 며칠 더 죽었을 것 같아. 2,000명이 지금 감염됐어요. 2,000명이 격리하고 있다고요. 예? 아, 이렇게 빨리 번지는 없어요. 손 씻었다. 응? 그럼 여러분들, 손 씻고 세수하고 빨래하지요. 그거는 육신의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세수한다. 영적으로 목욕하는 것은 성경 속에 들어가요. 성경 속에. 예수 속에 들어오면은 예수가 모든 죄를 책임지고 죽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성신 보내주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오. 예수님만 구원자요.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은 창조자에게 다시 꽂히면 돼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많이 망한 것을 꽂히면 고맙죠? 팔이 떨지 나갔다. 그 뭐, 실축한 꽂히지. 그건 조금 감사하고. 죽은 놈을 살려놓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게, 제가 많은 사람이 은혜를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마지막 시에 하신,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울사도예요. 그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죄 없다 했어요. 그 죄인들 잡으라는 사람이 지가 죄인 개수야. 요즘 장로교에서 허설이 와야 합니다. 이단 감별사기에서요. 그 목사가 최삼경 목사야. 이 사람은 다른 교단에 이단을 찾아가지고 공개한 거 신문에 발표하고. 근데 지는 예수님 탄생을 월경이태를 말하는 게 지가 고수이단이요. 예? 예수도 모르는 것이 무슨 이단을 찾아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최 목사가. 그 우리 처가 아닙니다. 그건 돌처가요. 그냥 그런 처가 싫어. 응? 여러분, 예수가 분명히 신입니까? 그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가 월경이태 사람이라고? 미친놈이야, 그러면. 성경체는 모르는 귀신 받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가서, 무슨 뭐 이단 가, 그래. 또 세일도 이단이라고, 니가 이단이다. 세일은 정통이야, 지금요. 그래서, 6절에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응?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사 45장 9절에도 말씀했어요. 그 바울도 말했거든요. 로마서 9장 봅시다. 로마서 9장에 이 토기장의 비유를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요. 21절입니다. 20절 봅시다.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21절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건이 없느냐. 건세가 능력이 자유의지가 있다 말이죠. 힘이 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야곱입니다. 에서는 아니고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는데 그 옆에 16절 봅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 원해도 안주만 못 받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을 말하거든요. 자, 다른 짓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그랬죠? 구원은 긍휼이요. 근데 뱃속에 야곱을 불쌍히 여겼지 에서는 하나님이 버렸다고요. 그것이 12절이거든요. 12절.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지금은 스룹바벨을 사랑하고 바벨은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 족보가요. 지금은 하나님이 스룹바벨만 사랑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 불공평하시네. 그 똑같이 사랑하지 왜 바벨은 미워하고 스룹바벨 사랑하면 하면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요. 그 말이거든. 그게 바울이 성신받고 야곱의 편에서 비평을 하거든요. 그 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다. 그 사랑과 미움은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랑해요. 그게 구원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세를 미워하면은 하나님 가난이 안 보여줘, 안 보내줘. 그럼 지금은 예수를, 바울 시대에 예수를 사랑하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미워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 예수가 보낸 종이 있어요. 열두 사도. 정말 열두 선지자. 그 선지의 대표는 사도 대표는 바울이요. 그 뒤에 보세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의했다. 14절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죠? 인간은 말하지 말라.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간다 못 간다 하지 말라. 이게 그럴 리가 없다. 응?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했잖아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 16절에 그런 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 아니요 다른 박수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토기장이다. 인간은 뭐냐? 지느기다. 그럼 토기장애가 법을 줬는데 성령의 법을 그 법을 순종 안 하면은 때린다. 복 받아 가라고요. 그래서 보면 봅시다. 자, 예레미야 18장 6절에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특히 야곱 열두 지파인데요. 이미 열 지파는 아스로로 잘라내 버렸고 하나 남았는데 이 토기장애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이 국가는 일곱 무리 짐승국가 쓰고는 버려요.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이게 계속 17장의 짐승의 비밀. 내가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그래 이제 우리가 북진하면은 그 악한 정치 같은 공산국가에서 수륙압의 머리들 보면요. 옷을 벗어 던지고 흰옷을 갈아입고 와요. 부지기수로 와요. 예? 계시록 7장 9절에 큰 하늘에서 나오는 이 흰무리가 누구냐? 예수 피로 씻었대. 아주 늦게 그 천년시대가 막 별성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지금 세계 교회는 화가 몇 개 들어오겠어요? 세계 3대 화. 화, 화, 화. 그럼 화를 받아 죽지 말고 화를 피하는 길을 수르바빈 도장을 줬어요. 인! 수르바빈. 그게 학회에서 몇 장이요? 네? 2장 23절이요. 또 뭐 학회에서 한 장은 없어요. 학회 2장 23절. 응? 그 하나님이 이 구의사 재단은 육체를 살리는 센터야, 센터. 선구자, 중앙재단, 머리돌 들고 나가는 스르바벨 다림줄 재단, 측량하는 목통찬 재단. 그 세계 대표가 여섯 명이지요. 에스겔 몇 장이요? 응? 9장. 에스겔 9장이지 뭐 10장 이제. 우리 좀 다시. 9장이야. 여섯 사람인데 한 사람은 무슨 통을 찼어? 가는 병 옷 입었어. 한 사람. 그럼 여섯에서 하나 빼면 몇 명이요? 다섯 명. 그 다섯 사람 손이 뭐 들었어? 핵무기 들었어. 살육하는 기계. 그게 오늘 아닙니까? 5대 강국. 우리 재단. 그래서 다른 천사 동방, 네 천사 4대 강국. 그 중국은 나가서 벌써 75년도에 이사 8장에. 아람이 잡혀갔죠? 아수르에게. 그 세불 빠졌어. 너무 정확한 거요. 이 성경은요, 현재 사건입니다. 항상. 자, 모세가 태어날 때가 출애굽기죠. 그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레위 지파의 집에서 지금 아들로 태어나. 그런데 나의 관계 갖다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공주를 보내가지고 모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너무 인물이 예뻐. 버릴 수가 없어. 아, 이게 양자, 아들 삼자. 그래서 왕궁에 가서 양자가 된 거요. 예?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측량 못해 심을 막쳐. 10편 139편 보면 하나님은 심어 막쳐 같아. 심어 막쳐.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 모세를 따라 나섰던 백성이 언제 모세를 버렸어요? 시내산 앞에 와서 십계명 받고 오니까 모세가 필요 없대. 우리 십계명 못 지키니까 우리는 애기 못 가겠대. 애기에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자. 그 뭐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수박 사면 부추 마늘 파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아마 고기 없고 막 곰탕 끓 같아. 고기 굽게 수박도 더 가면 돼? 사면도 더 가면 돼? 안 되지. 거기를 파 마늘만 들어가고 부추만 들어가지. 그래 계략국이 되지. 근데 육신은 먹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강약이 그거 없단 말이오. 그 가난이 아무리 있다 해도 안 믿어지다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당장 먹고 살던 애급이 그리워서
바꿔라! 바꿔라! 모세 종이가 뒤로 돌아간다, 이게. 그래서 모세를 버린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안 버렸어. 여호수아 갈렙은 죽어도 안 버렸어. 그게 두 증인이요. 그럼 야, 계시록 11장에 청량받은 두 증인 나오죠? 두 감나무 나오죠? 스가랴살에 감나무 몇 개야? 성금부터 좌우에 두 나무. 그 가지에 뭘 발랐어? 기름 발랐어. 성신이 왔다고요. 그 두 촛대를 켰죠? 아, 계시록 11장 두 촛대 나오죠? 두 증인 나오죠? 두 감나무 그 13사 대표를 가르쳐요. 네가 대표다, 내가 대표냐? 대표는 수르바벨로서 전이 났어요. 다른 사람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 지금은 시대가 수르바벨 시대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밝히면 주님 만나고 이 말씀 모르면요 안 밝히면 못 만나요. 그 예언의 등불이 마태 25장에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들고 나갈 세일 창조, 세일 창조. 예? 자, 그 다음에 8절에요.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 목소리가 예레미야서예요. 이 예언서가 하나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게 순종은 살고 불순종 죽는다. 그것입니다. 그 사울왕은 불순종으로 자살해 죽었고, 다윗은 엄청 큰 죄를 짓어도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한마디로 잘랐어. 예레미야 시에 당신 말은 헛된 말이여. 당신은 풍을 쳐 풍을. 허풍을 쳐 허풍. 당신 말은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무슨 바벨론을 잡아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 예수님 요한복음 8장도 그래서요. 유태인들이 우리는 이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죄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는 필요 없어요. 이미 자유인이요. 그게 소경 아니요? 죄 시켜 짓고도 죄를 몰라요. 예? 오늘 인간은 무슨 통에 빠졌어요? 아직 못 남았어. 영혼은 남았는데 육이 있어. 그래서 이 손발도 다 죄 짓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쳐먹고. 예? 우리 몸이 죄 덩어리라는 게 지금요. 이 말씀 들어가면요. 이게 초막길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자, 내가 만든 인간이 이렇게 모습이 생겼으니 내가 우리가 삼위일체니까 우리 삼위가 가서 죽을게.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성신이 도와줘 길로 천국 보내. 그 다음에 하나님 성부께 새 일로 창조해.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분이 낮아져가지고 죄인을 자녀 삼아줬어요. 그게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말씀 지어 들어가면요. 13만 4천 왕이 되고 따라가면 백성 되고 그 나머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피와 말씀 먹고 예수가 필요한 말씀 계시록과 연설을 목숨 걸고 따라가야 주님 신부가 돼요. 시집 간 다음에 의지 물어버릴 때. 확실히 갈까요? 어, 시집 간다. 그럼 옷을 입어야 갈까요? 세마포 입어야 가지? 응? 세마포! 세마포는 뭐 옳은 행실인데 우리 행실이 나쁜데 어디가? 그게 소마포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이 말씀 읽고 들으면 그쪽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자, 11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읽었죠? 12절에 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여러분은 성경 읽다가 이거 틀렸다 그런 말 그때가 있었어요? 아, 이건 거짓말이다 못 믿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죠? 그 순진하란 말이에요. 사람은 순진해야 돼요. 응? 거짓말 꼼꼼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본성이 드러나. 이것이 이제 선악가지 이제 꽃이 핀다니 꽃이 폈어. 지금 21세기는 이제 선악가 꽃이 폈어요. 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봐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뭐요? 금송아지 믿어. 하나님 버렸어요. 레바논의 눈이, 눈 알죠? 겨울에 오는 눈, 산의 눈. 응?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습니까? 레바논은 좀 북쪽에 있는데 높은 지방에서 눈이 오면요 잘 녹진 않아요. 그 찬물이 흘러내려요.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여러분 깊은 산에는 도랑까지 물 흐르죠. 산골짜기 물이죠. 그 오래가요. 겨울에 눈 오면요 밤까지 흘러가야 녹아서. 응? 그 물 먹으면 좋다고. 그 약수요 약수. 응? 대전의 백성은 나를 잊고 야곱의 열두 지파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오늘 기독교도 재림 예수 잊어버렸어요. 예?
예수를 잊어버리고 마귀 거짓 선지 따라서 태어나 공산한다고요. 그 여신이 개가 차 지금 주거니가 피로 샀는데 버릴 수도 없고 나를 모르니 할 수 없이 몽둥이 들어 그래서 삼대하고 오는 거예요. 자, 허무한 것에게 왜 헛된데 마음을 뺏깁니까? 이 탐심지각 때문에 분양하거나 분양을 기도요. 그 하늘 보고 기도하고 땅 보고 기도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고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옛길은 아담부터 넘어졌잖아요. 곁길 우리 바깥의 길이 다 잘못된 길이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 길이지 예수밖에는 다 잘못된 길이 위협의 길이요. 닦지 아니한 길로 형케하여 길은 닦아야 되거든요. 아스팔트 깔고 그런데 마귀 길은요 울퉁불퉁하고요 사람을 해치는 거요.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시소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예수 떠나면은 멸망의 길 바빌론 길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머리를 흔들어. 자, 계시록 아는 사람은 공산당 보면요 머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강원도 이승국권이 초등학생인데 새벽에 자는데 공비가 들어서 나 임마 일어나봐 너 공산당 좋아하시러 학교에서 배웠거든 나 공산당 싫어요 입을 딱 찔려버렸어 죽였어. 우리도 공산당 싫은 사람은 공산당에 입을 찔려서 3일만 주면 왕이 돼요. 예. 이승국이는 복음을 몰라요. 학교에서 사상을 배웠어. 민주주의 사상에. 예? 여러분 공산당 좋아해 싫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있을까 없을까? 항장에 없을만 한데 45만 명 이렇게요. 항장에가 김일성의 밑에 신하잖아요. 예? 북한의 내용 다 아잖아요. 그렇게 월남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기가 찬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은 공산당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가 좋은데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썩었다. 한마디로 썩었다. 공산당이 뭔지 몰라서 겁도 없다. 그 간첩을 포섭해서 간첩이 돼버리고 오늘 기도했겨도 목사가 간첩이 되고 예? 목사가 북한을 찬양하고 예? 무신론을 찬양하고 다른 것이 오늘 WCC란 말이요. 깜짝, 그게 음녀라니까, 지금. 예수 한 분뿐인데 예수밖에 다른 게 없는데, 자꾸 물질을 따라서, 세상 사상을 따라서, 혼합이야. 혼합주의, 지금. 다 원론 혼합주의 같았고요. 자, 14절에요. 15절에, 대전의 백성은 나를 잊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고,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걷길고, 닦지 아니한 길로 함께 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시소가 되게 한다. 부끄러움 당합니다.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 우리 사람 몸의 대표는 머리요. 그 나 좀 봐요. 무슨 말 듣고 이거 인정한다는 거고 부정한다는 거 그렇죠? 머리 흔들어. 그냥 설경 드릴 때 이렇게 아니 존으로 가는 거야. 지금 눈뜨고 가는 거야. 좋은 사람도 이렇게 존아보니까 그러면 공산당 많다면 이렇게 하고 아무한테 하면, 아니야, 공산당 뭐 하는데, 잘못 그래야 되지. 우리가 장로에 가면요, 전부 머리 흔들어야 돼요. 복사 설교 틀렸거든. 부자들 가면 틀렸다. 공산당 수자고 사랑하자 틀렸다. 전부 머리 흔들 거냐. 예? 근데 제일 넘어 자꾸 어떡 그래. 맞아. 이거 맞다는 게. 자, 17절에요. 자,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기를, 원수 육고 머리 짐승, 아수르 바벨론 흩어버려.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동풍이 강하죠.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자, 은혜 날이 끝나면 재앙 옵니다. 자, 율법 끝나면 은혜 오고, 은혜 날이 끝나면 재앙이 와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세일을 구하라.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은 세일을 구하라니까요. 안 듣는 거요. 하나님이, 등을 보이기, 스가 칠당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도 안 오는 거요. 그, 진노를 받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안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 이게 하나 계속, 바벨론을 들었다, 이제. 하나님 바벨론을 보고, 야, 내 백성이 다 틀려 죽적이니까, 네가 나 잡아주고, 오면 그때서야 급해가지고, 하나님 불러! 그 하나님이, 내가 급할 때 너도 내한테 등을 보였지, 나도 내한테 배웠다, 나도 내 등만 봐라. 그럼 구원 안 준다는 거야. 급할 때 하나님 하면 하나님, 왜 그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네 누구냐? 물으면 요 고려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좋다 하면 요 죽어요. 사람이 발로 차야 하나님 편이요. 그 피파기 뭐요? 저주요. 저주요? 피파기 저주요? 아, 마태 5장 안 배웠어요? 팔복에 대해서? 피파기 몇 번째 복인데? 여덟 번째 복이야. 우리 전에 선지도 피파 받아서, 예미야 피파 받았어요. 지금도 피파 받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면 좀 마귀는 좀 무조건 공격이라. 그래서 말세적으로 얼굴이 상해. 결국 맞아 죽어야 돼. 마귀가 잡아당기면 힘이 세. 끌려가요. 그것도 사상만 지켜야 돼. 알았어요? 따라해. 몸은 넘어져도 사상을 지켜 싸울 책이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아담이와 뱀하고 타협했죠? 그거 죽었죠? 그 솔로몬스는 바벨론과 타협했죠? 죽었죠? 오늘 기대 때 타협하겠죠? 일곱째 뭐냐고? 죽어야 돼요. 육체가 심판받아야 돼요. 19절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를 대요. 이게 사탄 깨요. 인간 지식인데 예레미야를 치자. 지금은 스룹바벨을 치자. 예? 지금 모든 선지서는 스룹바벨 손을 봐있어요. 하나님 인권인데 하나님 인권이 중앙에 한 구원자요. 그런데 마귀는 꼭 용을 공격해요. 밤낮 참수해요. 그렇게 계시는 몇 장 있어요? 예? 붉은 용이 벌려서 12장 3절에 예?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를 쳐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목숨 걸고? 응? 목숨 걸고 도와줘야 돼요? 그럼 예수님 도와줄 사람이 갈릴리 어부들이죠? 이번에 스룹바벨 도와줄 사람이 부자재단의 여러분들이요. 근데 다는 아니야. 택자만. 불택자는 걸려 넘어져. 예? 그렇게 예레미야의 생애가 우리 생애인데, 예레미야도 죄인이에요. 선악과 본 사람이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다 허물이 많아요. 그 사명이 귀하지. 성경은 사명이 문제요.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명자들이 싸우는 전쟁터요. 자, 따라합시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그가 예레미야요. 돌멩이 치지 말고 말로 대적하자. 예레미야 말 듣지 말라. 우리에게도 선지가 있다. 제사장도 있다. 이따가 했죠? 예레미야는 선지가 아니고 우리 중에도 예레미야 아닌 다른 제사장이 있다. 선지도 있다. 응? 그렇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 제사장 선지에게도 말씀을 주질 나오니 그 말이 진짜요 가짜요? 가짜지. 거짓평하지. 응?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이게 오늘의 똑같은 다시 했는데 세일은 이단이니 절대 따가지 말라.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다른 교회 가도 세일교 가지 말라고 연석교회 목사가 그 말했어요. 노란교회 있을 때 장명수 목사가 듣고 와서요. 나보고 최 목사님 그 연석교회 윤 목사가요 세일교 이단이께 가지 말라 갑니다. 그때 목사 왜 왔어? 아니 내 테이프 들고 이렇게 맞아서 왔어요. 그래. 오면 왜 제 앞자리에 앉아. 이 자기 자리에 같이 나타나서 오면 군산 쏘면 여기 앞자리에 앉아. 왜요? 좋아서 앉았을까? 나빠서 앉았을까? 역사이 좋죠? 앞자리 좋아요? 나빠서 앉았어? 좋아서 앉았어? 좋아서 앉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는 핍박의 대상이요. 혼자. 왕따야. 그 20년 가면요.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생일이 저주스럽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세일의 큰 전쟁이요. 자,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예레미야 호소입니다.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예레미야 화소에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듣고 계세요?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네가 안 해도 잘 들린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죽이겠대. 예?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대. 그럼 지금 이 마귀가 여기 와서 나서요? 왔어요. 순간적으로 최대한 게 죽었으면 좋겠다. 죽긴 죽지. 언제는 3일만 죽어야지. 지금 죽으면 안 되지. 지금 죽으면 누가 설명하노? 네? 그 하나님의 죽을 적에서도 이 시켜보고 안 죽이는 거지. 하나님도 몰라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랑 자체고 복덩어리인데 당신 복을 주려고 종들이 부각하고 솔로몬이 장가 천문가도 안 죽였어. 그 아저씨가 죽였지. 솔로몬 60년 장을 살아서 그래도 제 식구도 왜 우리의 사랑이 넘쳐? 사랑의 비를 받아서 그래. 예? 여러분들이 사랑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 사랑의 식은 우리 마음에 불을 줍소서. 무슨 불? 사랑의 불.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예레미야의 자기 마음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와서
하나님 하실 말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잘 대신하는 그런 대언자요. 그 예레미야 마음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그 가족, 자녀들을 죽일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심판해버려. 이 가족 멸망시켜버릴 거야. 너를 반대하면 아주 가족을 씨를 말려버릴 거야. 그래서 바벨론 가서 씨를 말랐어요.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자, 남편 죽고 자녀 잃고 과부가 되고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하시며 가족 멸망. 뭐 성경 가족 구원도 가족 멸망도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가족 구원, 예레미야를 때리면 가족 멸망. 지금도 수르바벨에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 가족 구원, 수르바벨을 자꾸 반대하면은 가족 멸망. 그러면 내가 망해도 억울하지만 가족이 뭣도 모르고 망하면 불쌍하잖아. 그 내 새끼를 봐서도 내가 잘해야 되지. 예? 가족 구원 받기 위해서 노아 같이 밤새워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 한 사람이 삼층 배를 150m 큰 배를 만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방주 말다 졸면 방주 만들어 못 만들어. 눈 떠봐요. 잠이 오거든요. 냉수를 넣고 자고 마시마. 그 마귀는 냉수 싫어하거든. 예? 그렇게 잠이 옵니까? 이상하네. 그 나는 왜 잠이 안 오나? 나도 여기서 좁아대잖아, 이렇게. 그거 누가 손해요? 하나님 손해지. 그렇게 다 손아도 나는 안 졸은 거야. 하나님 안 졸리게. 자, 22절. 주께서 군대로 절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절지가 뭐요? 갑자기? 생각 밖에? 그 역사도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마귀도 호련히, 우도 호련히. 그날이 초막절 날이요. 하루밤 자고 났더니 난리가 났어요. 6월절도 그래, 밤에. 거룩한 절기가 밤이거든. 2사 30년 보면. 그 모세가 6월절날 양을 잡아먹고 그날 밤이 지나니까 6월절 안 먹은 집은 다 죽었어, 장자가. 난리가 났어, 세상이. 그러니까 바로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가. 니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 진짜 보낼 것이 왜 꼭 당하고 보내니, 바보야. 꼭 죽어야, 알겠느냐? 그 말이요. 오늘 또요, 채채하가 따라야 교회가 깜짝 놀라. 예? 자기 목사가 항춘기에 잡혀가면, 야, 우리 교회 바뀌겠다. 이리 다 와요. 그, 우린 여기 장소가 모질에 여의도로 가야돼, 강장으로, 5.16 강장으로. 자, 이, 박정희 대통령은 5.16에 혁명했죠? 우리는 7월 15일 날, 5월 15일에 이 은빛시장 세웠다고요. 이런 세상 날짜지. 예? 자,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였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이름이 하소연.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발을 착고에 잠그고, 올무를 파놓고 나를 세미에 막 빠뜨립니다. 저들의 가족을 멸하시옵소서. 그래서 바벨론 다 잡아갔다고요. 하여튼 예레미야서 들었다면요, 예루살렘이 안망합니다. 근데 5장 1절 보니 몇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명만 들어오래, 한 명만.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만 들으면 내가 용서하겠대. 예?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한 명 보내서, 누구로? 독생자를. 그게 31장 세 언약이요. 그 자표가 죽고 나서 늦게 왔다고 마태복음 예수가 일찍 왔으면 됐긴데. 그 예수님 오신 날짜가 다니엘 9장에 69일에 왜 되지? 미리 올 수가 없어요. 그 초막절도 날짜 정해놨으니, 오락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날짜 본다 이게요. 그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절에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 계략의 계책인데 뭐라기거든. 예루살렘 사람은 모두가 예루살렘 예레미야를 미워해요. 그 예레미야가 그때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땅 왔을 때 유대인들이 미워해요. 막 돌던지고 욕하고 막 잡으려고 막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도 죽을 때가 있는데 미리 죽으면 안 되니까 도망치고. 예수가 도망쳤어요. 숨었어. 시카면 다 죽을 건데 예수님이 그 미리 알려주면요, 예수를 안 잡아 죽여, 겁이 나가지고. 그게 예수 죽을 때까지 어린 양으로 가만히 있어. 어린 양은요, 말도 못하고, 응? 그냥 풀만 먹고 졸고 앉았어, 이제. 어린 양 봤어요? 어린 양이 뭔데? 아니, 세상 어린 양이 뭐가 어린 양인데? 딸의 양새끼. 어린 양이 양새끼지, 뭐 어려워. 말새끼는 뭐야? 말새끼는 망아지지, 망아지. 소새끼는 뭐 소새끼, 송아지지. 어린 양은 양새끼가 어린 양이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말도 안 해. 때려도 맞고 죽여도 가만히 죽는 거야. 그런데 3일 있다가 부활했으니까 누가 예수님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가 뱀을 만들었는데 뱀 새끼들이 예수를 막 찔러 죽이는데 예수님은 아프지만은 내 동생들 살리려고 참아야지. 예?
그게 주님 가신 그 십자가길 아닙니까? 자, 모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은 율법대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의 시대 와서 예수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림 때 예언의 특권을 들면은 천년신에 가고 예언의 등불을 버리면은 못 가요, 아담같이. 그게 지금 이 시대 최고의 등불은 예언의 등불이요. 거기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사도 베드로도 증거를 했어요. 성령께서. 내가 변화사는 예수 변화 봤다. 그 변화된 예수 만나려면은 꼭 조건이 내가 받은 은사 외에, 은혜 외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했어요. 따라하세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성령 증거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 밝히는 초대교예요. 자,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며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 육이 죽었어요. 그 이것이 다시 연될 때 종말에 많은 사람이 인 맞지 못하고 육이 죽어요. 그 영은 천국 가요. 근데 천국 문 닫혀서 정을 수분한다. 신랑이 왔기 때문에 문 닫도록 왔어. 그게 못 들어가. 신랑이 보좌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요. 나왔어. 이 땅에 재림했다니까. 그 문이 닫혔어. 그러니까 후삼 예수금은요 문이 없으니 못 들어가. 그러게 문 열릴 때까지 어디 갔다 와야 돼. 그냥 형무소 지옥에 천년 동안. 알았어요? 이런 비밀을 아무도 몰라요. 예? 안식교는요 지옥 불못이 어떡해. 왜 염상해. 하나님 사랑인데 당신 백성 지옥에 넣겠냐고. 아, 나 되게 잘 믿네. 예.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지옥 불에 간택했는데 그 마트 뒤집어 벗어 하나님은 사랑이 자체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는다 해요. 그만치 봅시다. 2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체인데요. 인간이 받을 자격이 없어도 당신께서 다 줄 거 주고 사랑 주어주는 거예요. 고맙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일하시면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금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약속을 하셨나이다. 우리가 나기 전에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나이다.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세상을 소망삼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쓰고 애쓰고 밤낮으로 일해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갈 것인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찾아와서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고 외쳤지만은 유태인들은 기가 막혀 듣지 못해서 결국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로마 정부에 다 잡혀가 죽었나이다.
오늘 다시 연 세일을 구할 때에 많은 교회가 20억이 살고 있지만은 세일을 듣는 사람만 하늘로 가고 안 들으면은 푸틴이가 잡으러는데 대환란이 오고 있나이다. 주여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 축복을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새겨주시고 부어주시사 차고 넘치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육체가 약해서 병들어 병원이나 가정이나 고통 중에 있나이다. 그 침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자비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어서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힘을 주어서 동방역사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